처음 여기서 이제 항로를 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12년, 2012년, 재작년이지 뭐. 아, 태석이라는 놈은 이건 전화도 없냐? 내가 난꺼 냉면 먹으러 한 몇 번 갔을 때 전화를 거니까 그때 만난 지 뭐 절에 갔다고 그러고 그래. 최근에 만난 지가 언제? 최근. 아이고. 태섭이 만난 지가 언제? 나 오래됐어. 그놈 시내에서. 저 거북 동네에서. 냉면 먹고 나오는데 뭐 보따리 들고 나오는데. 원래 거제에서 박상구도 온다 그랬어. 박장구 김해에서 온다 그랬는데 저 대천에 있어. 그때 거기 원래 온다 그랬는데 나중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왔고. 김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대천으로 이사 왔어. 조희 씨는 병원을 간다고 또 어저께 전화가 왔고. 그다음에 한규석이는 오늘 아침에 감기가 그냥 심하더라고. 그래서 못 오고. 아, 우리 반찬에 걸렸어? 감기가 되게 걸렸어. 일반. 기돈이는 오늘. 그림이 안 오시고. 예, 모임이. 다음 주 전부 다 못 오겠다고 그랬어. 지금 연락해놨다. 박성희도 뭐 가정이 있어서 전부 다 못 오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못 온 게 이제 용호하고 한규석이가 빠진 거지. 원래는 한 12명 이상은 여기 못 앉아. 그래서 12명을 채워놨는데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가정적으로. 아니, 자리 배석하기 위해서. 아니, 12명 이상은 올 수, 와도 앉을 데도 없는 거야. 저기 5명. 다 좋을 수가 없지. 여기 6명, 여기 6명. 아니, 그러면 융통성으로 발휘해야지. 이 사람은 학생들 보고. 아, 그냥 간의자리에서 쭉 갔던 사람한테. 아, 왕훈이도 참 오늘 온다고 아랑원이? 아랑원이? 아랑원이. 그것도 내가 지금 노영이한테 소식을 들어서 왕훈이? 원래 온다고 그랬어. 이나의 부인이 건강한 말도 참 그 행운이야. 지금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왕훈이도 오늘 내가 소식 받은 거야. 못 온다고. 부인이? 그 부인이 만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아, 그렇지. 응. 거의 가다 그런데 뭘 행복해. 몇 사람만 아프고 안 그렇지. 몇 사람만 안 그렇지. 아니, 저, 인천에 홍충호이. 시비 걸리는 부인이 있는데, 홍충호이. 왕훈이는 인천에서 사나? 응. 아, 인천 살지. 옷도 붙이잖아. 송환도에 살지. 왕훈이 몰다고 주나. 모르겠어. 아주 아주 온 것 같아. 근데 깜깜하게 전화 오는 거야. 근데 오늘 온다 그랬어, 원래. 근데 내가 오늘 전화 받았지. 부인 내가. 왕훈이는 더 형태하고 치고. 밥 먹을 정도면. 현찬은 아이들 길이 치고. 얘기거리가 있는데. 현찬은 아이들 길이 치고. 여기 김들도 많이 마음도 내가 지금. 안 하냐, 왕훈이. 그 아들이 여기 부인 있잖아. 원래 만순이는 부르려고 그랬는데 만순이가 집이 없어. 저기 만순이 미국에서 왔나? 안 왔어. 안았어. 내가 어저께 되잖아요. 만순이도 이름을 올려놨어. 아마 다음 달에 못 올지 모르니까. 5월달에 올려야 돼. 5월달에. 그 양반을 나도 7년이었어. 그 양반 내가 부러워했는데 생각보다 이박을 했어. 그 이박하고 있는 동안에 나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내렸는데 막 돌아가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돌아가 땅이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나온 이유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학생은 둘이야, 나하고 둘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화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냥 입에서 뭐 토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혼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는 동안에 나 이제 오키나와 그 나하가 제일 큰 도시 아니야? 거길 막 돌아다니는데, 야, 살 것 같더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오키나와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 그렇지. 나보다 작은 놈들이야. 한국에서 오키나와 작어. 그럼 작지. 원주민이. 그렇게 나하 그 종로 통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이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보다 작은 놈들이 크고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오키나와 신문사를 내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가가지고 나 지금 유학 가는 사람인데 거기서 2박 갔다고. 그리고서 이제 그 나중에 내가 대만에 가면은 내가 지금 주소는 없으니까 대만에 가면 여기다 편지를 할 테니까 명함 같은 거 하나 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대만에 이제 도착을 했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편지를 내가 했어. 일본 친구를 내가 사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하고 직접 편지 내왕을 하면서 친한 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제일 빨라. 거기서 알게 됐네. 그래서 내가 대만에 있을 때 몇 번 왔다 갔다 그랬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11월 1일 전에 도착을 해야 정신. 되는데 나는 국립대만대학이고 성균관 나온 사람은 국립정치대학이야. 학교가 달라. 근데
등록을 하는데 나는 등록이 안 되는 일주일이 지나서 늦게 가는 바람에 거기 거쳐가는 바람에 늦어진 거야. 또 일요일이 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정식으로. 근데 똑같이 같은 배를 타고 갔는데 아이 저 학교는 등록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난 못 다니는 거야. 그냥 어떻게 집에 올 수도 없고 뭐 무슨 돈이 있어야지 뭐 와. 그래서 난 그때만 해도 내가 서울대학교 무급 쪽에 발령을 받았었거든. 잘하든 못하든 거기서 있었으면은 한 5년 후 6년 후에 강의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됐었다고. 근데 가가지고 정부 초청장생으로 갔는데 학교도 뭐 정식으로 못 다니고 방청만 하는 거야. 맨날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청을 했어.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내 선배들이 서울대학 중문과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선배 그냥 인고 나왔잖아. 야구해. 야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좀 잠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야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선배니까 또 내가 말을 듣고 인고 나왔다는 건 인고 다 야구 잘하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그때 뭐 그래서 저 건강하게 있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구를 했어 내가. 연습만 했는데 까오슝이라는 도시가 그 내가 최근에 있던 데가 거긴데 그 거기서 이제 전국 대학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나도 거길 갔어. 유니폼도 입고. 우리 다 야구지 뭐 이 사람 뭐 이 회장이 말할 것도 없지만 야구 다 좋아하잖아 인 거지. 진짜 야구복 졸업 맞고 입어본 사람은 나뿐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사진 있지. 야구. 아 그래가지고 야구를 하니까 조금 나. 잠이 좀 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난 등록이 되는 줄 알았어. 또 안 돼. 또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연결 과목인데 새로 생긴 과목이 없대는 거야. 그래서 그냥 1년을 방청을 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야구는 열심히 했지. 그걸 진짜 야구복 입어봤다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놨다고. 이게 이제 최근에 타이완에서 만든 내가 교재인데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 야구 할 줄 안다고, 야구하는 유명한 학교 다녔다. 그리고 한국에서 김진영이, 박현식 이런 사람들이 야구 대표팀 데리고 오면 네. 내가 다 통역해 줄렸었다고. 그렇게 타이베이에 있는 야구협회에 있는 사람은 거진다 나를 알았어. 야, 내가 야구복 입었다는 거 여기 한번 찾아보고 애들 보고 그러면 한 반에서 내가 다섯 반 정도 가르쳤잖아. 한 반에서 네 명 정도가 나를 찾아내. 여기 여기 화면이. 아, 나 그 가르쳤어. 난 먼저 봤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못 찾아. 못 찾지. 시내장이 못 찾아. 학생들에서 5, 60명 되는 반 애들이 한 네 명 정도가 찾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